겨우 약간 흥금하고 하면서 불렀어요. 여천지 문이라 원하는데 그리차요. 사일은 사마세계 남소는 부주로다 해동 대한민국 감리에 가까준가 운할력이 천둥해 오신 분들 봉중사를 없을 쏘자 봉중사를 풀고 가자. 실물살 흙을 달아 두 살이니 돌 다리면 속살이라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 동투살이라 물러내리니 용왕살이여 밭간마다 은가락살 앞마다는 회룡살이여 지붕마루가 용충살 해기 난데는 삼시살 하대 밑에 농마살이여 내 이름 수조왕신이라 팔마산천 조왕 대신 안물궁덕이 불두금 물대장군 마루떡에는 새어낚시 콩떡밭떡 마태장군 사냥 밑에는 땡그라낚시가 입색산을 모르다가 금일정성대를다 원각의 정멸하니 만사가 되기라고 백사가 여일하고 만사 듣다 잡순 뒤를 소원 성취 바랍니다.
Thank you.
네, 잠깐만 여기. 너무 훌륭하시죠? 이렇게 흥겨운 한마당을 마련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진짜 원래는 저 밑에 길놀이 남문서부터 올라오시느라고 너무 힘드셨어요. 사실 날씨도 오늘 굉장히 습하잖아요.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이 나이가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이제 여기에 오늘 이 자리를 갖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신 우리 태평소의 김효도 선생님, KBS 국악관현악단 PD단원이십니다. 그리고 이병구 선생님, 우리나라 남사당놀이 예술자시고 장구의 명인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꽹과리에 아주 저희 여기 이제 신도는 아니지만 이런 자리에 빛내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윤구 선생님. 그 다음에 많이 받으시랍니다. 이거 마이크가 껄쩍 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 신도이신데요. 그 이윤규 선생님의 제자이시면서 여기 신도이신 징의 예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악계에서 큰 샛별인데요. 샛별이라고 해야 되기에는 조금 나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 중에서는 가장 샛별이십니다. 인승현 선생님이십니다. 이 더운 날 이 자리를 정말 흥겹게 돋아주신 이 다섯 분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이거 하기 전에 아이고 우리 좋다 이거 한번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께 이거를 못해서 다음 시간에 할 때는 꼭 여러분 이런 자리에 있을 때는 아이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다! 좋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기 전등사의 주지이신 여왕스님의 큰 말씀을 한번 듣고자 합니다.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지 여왕입니다. 함께 합시다. 수리수리 마당놀이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박수 쳐주셔서 함께 흥을 돋아준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또 많은 어떤 출연자분들이 있으니까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 전통적인 흥겨움에 여러분들 많이 흥취하셨죠? 이제는 조금 가라앉혀서 우리 이제 전통 국악과 그 다음에 이제 소프라노 서양 음악이 만나서 어떤 음악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릴지 궁금한데요. 여러분 소프라노 최미영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태금의 김정림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준비하기 전에 최미영 소프라노는 중앙대학교 음악대학 수석 졸업을 하셨고 KF 석사를 졸업하셨고 동아콩쿨 KBS 신인음악회 최고 연주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G20 정상회담 클린턴 대통령 취임식 그 다음에 산림청 홍보대사로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야구라든지 우리나라 야구라든지 큰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최고 정상의 소프라노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계시는 해금 연주자 김정림 씨는 지금 우리나라의 국립국악 중에 최고인 국립국악원의 민속악단의 지도단원으로 계십니다. 연주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전등사의 숲속에 우거진 전등사에서 정말 어울리는 음악을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곡으로는 오 나의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프라노 최미영입니다. 여러분께 좋은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 너무 좋죠? 여기가 전통도 어울리는데요, 창작 음악, 서양 음악도 어울리는 곳이에요. 그쵸? 너무 좋은 곳이죠. 여기가 너무 역사가 깊은 곳이죠. 단군 왕검 때부터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전등사예요. 고구려 소수림왕 때 이야기서부터 현재까지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죠. 창고예요, 정말. 전등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저가 전등사에 올 때마다 검은 고양이가 있어요. 전등사에 검은 고양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보셨어요? 네. 검은 고양이 보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주 검은 고양이 보루는 아니고 보리죠. 맞아. 보리. 아, 죄송합니다. 제가. 보리 대신에 네로. 보리를 생각하면서 검은 고양이 네로를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리가 저는 여기 전등세 올 때 보면은 저기 선불장에 보면은 검은 고양이 보리가 늘 누워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친구 같아요. 오늘 보리가 진짜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아 찬불가가 우리가 듣던 거하고 조금 다르구나. 정말 서정적이고 정말 아름다운 곡이구나. 부처님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은 음성 공양을 아마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감상해보지 못한 여러분 찬불가를 들려드릴 건데요. 처음에 내 마음의 부처, 그 다음에 자유, 평화, 행복 이렇게 들려드리고 마지막에 최미영 씨의 노래인 사라수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세 곡은 세 곡 중에 두 곡은 이진구 씨라는 불교계에 굉장히 유명하신 작곡가분이 작곡하신 분 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라수라는 곡은 이 사라수가 여러분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이 사라수 쌍수 아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부처님이 돌아가신 거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담은 노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전등사에 와서 이렇게 부처님의 노래를 음성 공양을 듣고 들려드리고 듣는 시간이 좋은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마음의 부처를 부르면서 우리 부처님께 음성 공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처님의 내 지금 눈앞에 와 계십니까? 아 그랬으면은 만족합니다 저도. 이렇게 내 마음에 부처 항상 가슴에 항상 머릿속에 이렇게 근심이 있거나 힘들고 그럴 때는 부처님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함께 하시면 서로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면서 우리 나날 나날이 보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곡으로 또 자유, 평화, 행복이라는 아주 멋진 곡을 김정림 씨, 해금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멋들어지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문화 수준이 높으신 분들만 전등사에 이렇게 찾아주신, 아 하트를 엄청 날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등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주지스님, 이하은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곡은 우리 부처님이 열반하셨던 나무 그늘 아래서 우리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감동을 받으셨으면 좋겠고 이 노래는 여기에서만 들을 수 있어요. 전등사에만.
이렇게 작은 음악회를 시작한 이유가 있는데요. 전등사에서는 11시에 일요 법회가 열립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부모님하고 어린 친구들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또 강아지도 많이 데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도 다 데리고 와서 우리 어른은 일요 법회, 어린이는 어린이 법회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놀이 공간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불자님들을 전등사에 모시고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도 꼭 참석하시겠죠? 그리고 손자, 아들, 딸 다 데리고 오세요. 그러면은 전등사에서 하루를 보내면 너무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 혹시 뭐 앵콜 이런 거 안 하나요? 앵콜! 옆구리
찔러서 절받게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저희 전 출연자가 한번 되겠죠? 아리랑 한번 신나는 흰머리 아리랑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같이 한판 놀고자 마련했습니다. 잠깐이니까 같이 놀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함께 참여하시죠. 건강하시고 복된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스님들도 다 감사드리고 이번에 다 준비해 주시냐고 너무 예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그 다음은 저 교무 실장님. 예. 다음 종아님.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